다음은 청보호 소식 전해드립니다. 청보호가 급격히 침수되면서 전복된 배경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데요. 사고 하루 전 청보호가 조타기 고장으로 바다 위에 1시간가량 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거센 바람으로 조업을 잠시 중단했던 청보호가 다시 진도 서망항을 나선 건 지난 2일 오후. 다음 날 밤 청보호 조타기가 고장났었다는 생존 선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운항을 하지 못한 채 1시간가량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. 사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. 그 키가 안 움직이는 그 상태가 한번 있었어요. 그래갖고 배가 한 시간 정도 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. 현장에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조업에 나섰지만 다음 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생존 선원은 사고 당일 기상이 좋았던 만큼 조타기가 또 고장났더라도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조타기 고장이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, 하지만 청보호가 지난해 첫 출항한 이후 사소한 고장이 종종 발생했다고 기억했습니다. 사소한 고장도 있었죠. 고장이 있을 수도 있죠. 있을 수도 있는데 예. 충분히 사전에 점검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. 생존 선원들이 최초 물이 차올랐다고 증언한 기관실에서 현재까지 파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. 해경은 선체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 감식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